스트레스와 어떻게 싸우나? 배구 선수? 악착 끝이 어떻게? 얍 먹어라 하면 어떻게? 니네 먹어라. 그거 해야 됩니다. 그냥 질질 끌려가면 그게 바로 나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부할 줄 알았다. 악령 잡신들의 그 나에게 선택을 하도록. 왜? 거부하는 게 쑥스러워서. 그 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미숙아들이 있죠, 그렇죠? 미숙아들, 미숙아들이 태어나면 어디다 넣어서 키워야 돼요? 예, 네.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미숙아들이 누가 품고 있어요? 엄마가 품고 있어요. 요즘 뭔가가 좀 바뀌었어요. 본래는 미숙아들은 꼭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무슨 치료법이 등장했냐 하면, 캥거루 엄마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캥거루는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항상 주머니에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숙아들도 엄마가 품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인큐베이터하고 엄마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실 그 미숙아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도. 왜냐하면 미숙아들은 이 체온 조절 그 센터가 있는데 그 뇌세포가 아직 덜 발달해가지고 자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돼요. 마치 그 계란을 품는 뭐예요? 어미 닭처럼 온도는 외부적으로 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다 되고 나면 체온 조절 센터가 발달하기 때문에 엄마가 안 품으로 돼요. 그 온도와 그다음에 습도입니다. 습도. 아주 적당한 습도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 속에서는 자연히 그 온도와 습도가 유지가 됐는데 미숙아들은 배 속에서 이미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엄마가 품어도 체온이 어떻게 유지가 된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연히 밝혀졌어. 우연히.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이게 밝혀진 곳이 그 남미에 그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잖아요. 콜롬비아. 거기서 거기 대학병원에서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왜냐 그 나라에 이제 마약이 많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물러나고 이제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또 미숙아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 병원에 국립병원에 이 인큐베이터의 필요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의 예산은 없고 하니까 인큐베이터를 자꾸 사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하면
돈 많은 부유층 아이들은 24시간 인큐베이터 했으면 넣어서 키우고, 이제,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다수죠. 어떻게 했냐면, 인큐베이터를 이제 골고루 시간을 나누어가지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을 수 없는 시간은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안고 있기로, 그렇게. 참, 아쉬운 대로, 이빨이 없으면 뭐예요? 잇몸으로다 씹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가난한 집 미숙 아들이 더 회복을 더 빨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속에 있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엄마의 품에 있기도 한 애들이 훨씬 더 24시간 내내 인큐베이터 안에서 큰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퇴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까지 전해져 가지고 이제 미국서도 이걸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온이 뭐 습도야 뭐 방 안에 적당한 적당히 해 놓으면 이제 습도가 맞겠지만 체온이 문제야. 그렇죠? 아기의 체온이 어떻게 조절될까요? 이게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엄마가 안고 있는데 체온이 조절되려면 만약에 아기의 체온이 이제 미숙아들 체온은 불안해요. 어떤 때는 체온이 뚝 떨어지고 그래요. 그럼 체온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몸에 열이 나야 돼.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런데 엄마는 몰라.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우리 아기 체온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 체온을 올려야지. 하이야! 엄마는 몰라. 모르는데. 아기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엄마 체온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쫙 올라간다. 그래서 아기 체온이 안정이 되면 엄마 체온도 쫙.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것을 엄마 아기 체온 동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Maternal infant thermal synchrony. 아주 어려운 단어죠. 그 엄마는 여러분 자기 체온 올릴 줄 아는 사람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가지고, 체온 올라가라. 헤이야. 아무리 해봐서 올라가나. 안 올라가지. 그건 왜 그러냐면, 엄마의 뇌,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조절해서 엄마의 체온을 오르락 내리락하게 조절해 주시는 분은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뭐를 바꿔? 뇌파를 바꿔가지고 그 뇌파가 이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를 구성하고 있는 뇌세포 속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 체온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누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꼭 지식이 있어야만 뭐가 우리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뭐예요? 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참 놀랍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제 자꾸 배워야 돼. 배우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이런 강의를 지금 이 시간 동안 잠깐 듣고 강의 끝나고 나가시면 사실은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이야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서 서서히 뭐가 쌓이는 거예요. 신뢰,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예, 네, 그래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셔. 그럴 때 믿음이 쌓이면서 점점 내 마음 속에 뭐가 없어져요? 네, 두려움이 없어져. 불안감이 없어져. 이제 그렇게 될 때, 예, 내가 잠도 잘 잘 수 있고, 그래서 잠도 잘 잘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휴식을 잘 취할 수 있어. 그래서 휴식을 잘 취하는 동안이 그 휴식의 기간 동안이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의 유전자를 잘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불안이 계속 깔려서 가면 불안과 뭐는 함께 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우면 유전자가 잘 안 켜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자 성경에 있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신 성경절 뭐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온전한. 그래서 내가 두려운데 안 두려우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두렵지만 내가 뭐를 알면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그것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할수록 나를 더 뭐요? 더 잘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시시각각 정말 세부적으로 생명을 주셔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나의 건강, 나의 행복을 유지해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가능하면 건강하게 하고 싶고 가능하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 가능하면 아기를 뭐예요? 건강하게 해주고 싶고 가능하면 뭐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생명 에너지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반복해서 다시 뭐 하자?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성기하자 6.25.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죠. 근데 6.25는 이제 뭐 더 이상 상기할 거 없고,
무엇을 상기해야 돼? 예. 네. 차,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 사랑이라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명, 에너지 속에, 생명 속에서 우리 유전자들이 조절되고 있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는 데 가장 유효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와 두려워하면 같은 두려움이라도 엄마가 집에 있을 때하고 집에 없을 때하고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 무서운데? 그래도 엄마가 이 집안에 있다는 거. 엄마도 없어! 이렇게 되면 뭐요? 미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마 품에 안겨 있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이 집안에 지금 뭐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와서 어떻게 해? 퍽 안아주면, 아, 두려움이 어떻게 해? 싹 없어지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는 우리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사망.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가장 큰 원수는, 이게 사망, 즉, 두려움.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질병을 내 몸에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암이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꾸 두려움이 자꾸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여러분이 앞으로 싸워 나가는 것,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제. 그 과정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 내가 안 두려워할 거야. 뭐, 그거는 하나의 위선에 불과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결국은 두려움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어둠이라면 어둠은 무엇으로 쫓아내야 돼요? 네? 어둠을 없애버리려면, 이 방을 꽉 채우고 있는 어둠을 없애버리려면 뭐를 넣어줘야 돼? 빛이죠. 스위치만 탁 켜면 뭐예요? 어둠이 싹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꼭 같은 원리. 이 방이 캄캄하고 어두운데 나는 안 어두울 거야 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외부에서 빛은 항상 들어올 준비가 돼 있어. 어디로부터?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그렇죠? 요즘은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오는지 석탄 화력 발전소로부터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항상 들어올 준비가 돼 있어. 들어오고 안 오고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돼요? 선택이야. 내가 스위치를 뭐예요? 켜느냐? 안 켜고. 나는 밝아질 수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켜줘야 돼. 그래서, 빛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자, 추운 데는 그 추위를 뭘로 없앨 수가 있어요? 열로 없앨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정반대되는 것이 와야만 나를 괴롭히는 어둠과 추위와
사망을 없앨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가 성경에 다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이 2절이 참 중요해요. 땅은, 지구는 아직도 그 당시만 해도 뭐가 없고, 지구는 찾아볼 수가 없어. 지구는, 그 땅은 아직도 만들어지지가 않았어. 그 지구가 만들어질 그 공간은 어떠하며?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어둠이 있더라. 저건 무슨 말이에요, 저거? 땅이 창조될 곳은 어둠이 꽉 찼더라. 그리고 공허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는 기분 나쁜데 창조됐어? 지구를 창조하는 할 곳이 뭐예요? 어둡고 공허해. 이거부터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창조된 곳이 어떤 곳이라고?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는 곳이요. 그 왜 하나님이 지구를 이런 곳에다가 창조를 했을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이런 곳이 있어야 할까? 이거를 물어봐야 돼. 아시겠죠? 이거를 알면 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어야 될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김정은이하고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하노이에서도 만나고, 만나봐야 꽝이고, 또 쏘고 또 으른거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한 곳이 뭐예요? 이런 곳이기 때문이야. 어둠이 꽉 찼어. 공허가 꽉 찼어. 공허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뜻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성경에서는 사망을 뜻합니다. 빛은 뭐를 뜻해요? 생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공간은 물로 탁 싸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물로. 자. 왜 이 공간이 그렇게 어둡고 공허한 곳이었을까? 빛이 없는 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빛이 없는 공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빛이 없는 곳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빛이 없는 곳은 여러분, 그래서 어둠은 사망이요, 어둠은 뭐예요? 거짓이요. 빛은 뭐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 그러죠. 생명의 빛. 그러면 이 지구를 창조, 앞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곳은 뭐가 꽉 찬 곳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어둠이, 공허가.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꽉 찬 곳.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뭐 때문에? 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하늘에 뭐가 있었다? 아,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세상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여기서 전쟁이라고 할 때는, 막 손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늘에 그런 전쟁이 있을 리는 없죠. 상대방을 죽이고, 뭐. 그런 전쟁이 왜 있겠어? 그럼, 그런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결국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견과 대립되는 어떤 또 다른 의견이 뭐예요? 생겨났다. 그러니까, 그 의견이 대립이 되면 그게 있는 게 뭐예요? 논쟁이지. 논쟁이 벌어졌다. 그 논쟁의 제목이 뭘까요? 논쟁의 핵심. 여러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데, 이때까지 들은 강의로. 저는 항상 여러분께 질문할 때 미리 대답부터 다 드려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립되는 생각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그 생각에 대립되는, 이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주를 통치하다 가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영원히 평화롭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어떤 한 피조물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 통제불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존재가 최측근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일관하다가는 통제불능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런 생각이 피조물 가운데서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다는 게 이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 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뭐예요? 없으니까. 예. 하나님은 미리 다 그런데 피조물은 하나님 만든 존재인데도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미 그런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창세 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인간과 천사를 창조하면 의견 대립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창조하기 전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을 뭐예요? 각오를 하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미리 택하신 자라 그래요. 예, 네, 미리.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그런 생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완벽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인간들이 왜 이 모양 뭐예요? 꼴이고 영 여러분 완전히 퇴화해가지고 여러분 어? 저기 아프리카 가면 뭐요? 뭐 글자도 읽을 줄도 모르고 맨날 뭐 어? 짐승 잡아먹고 두두둥둥둥둥둥 이래서 왜 이렇게 돼버리네 인간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창조했나? 이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뭐예요?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을 찾아내면 하나님, 아. 미숙아들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또 엄마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다 미숙아를 살릴 수 있도록 체온까지도 조절해 주신 하나님. 이만큼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판이냐 이거야. 온갖 병이 다 생기고. 그래서 그래서 천사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건적이라야 옳다.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가지고 천사들 간에 대립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우파가 옳다. 뭐요? 좌파가 옳다. 대립이야, 대립. 자, 이 생각이 달라지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한쪽을 죽이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반대한다고 해서 없애버릴 수는 뭐예요? 없어요. 왜?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들어가면 성경이 참 멋있는 책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자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하는 사랑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 나를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설득을 해야 돼. 그래서 설득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네 마음대로 뭐예요? 한번 해봐. 그 제가 우리 딸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선택대로 한번 해봐라.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자기 선택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 가 있어? 감옥에 가 있어. 아, 내 선택이 뭐예요? 틀렸구나. 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나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조건적 그런 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되기를 뭐예요? 그 딸이 그렇게 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요. 그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해받죠. 김정은이 같은 놈 때려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김정은이도 살려놓는 하나님 저런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어 캐싸면서 하나님 오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다가 지구를 창조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여기에는 지금 누가 와 있어? 할 수 없이 별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거하면 계속 논쟁은 계속되고. 그래서 여기가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악령들,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의 거주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건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한번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자. 그리고 나는 무엇을 넣어줘야 되겠다? 자, 어둠밖에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가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곳은, 지구가 창조된 이곳은 무엇과 무엇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그래서 악령이 있고 뭐예요? 성령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갈등하면서 선택의 갈등을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까? 복수할까?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두려움을 극복할까? 그 우리들 선택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들은 우리들의 선택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 과학자들은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반응한다고 하지만 그 선택의 대상이 뭔 줄을 과학자들은 알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야. 성경이 있어야만, 아하, 우리가 빛을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용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증오와 분노를 선택할 것이냐? 결국 그것은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정신님을 선택할 것이냐? 잡신놈들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내가 쑥을 선택할 것이냐? 쑥을 뭐요? 버리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네. 결국,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뉴 스타트를,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알고 보면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뉴 스타트의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뭘만 인정하면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길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뭐 그때 어두웠겠지 뭐. 빛이 싫어. 어두우니까, 뭐, 좀 밝아지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할까? 여러분, 가장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거 경험해 봤거든요. 네. 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주 이기적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쾌락이 나의 행복일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 왜 내가 이기적일 때 허무해져요? 내가 이기적이라는 말은 내가 철저히 무선적이라는 말입니까? 조건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조건적 사랑은 철저히 사망밖에 없어. 그렇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뭐예요? 나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야 상구 너는 어느 대학 가냐? 아 세브란스 갑니다. 이야 와 산만 나는 거야. 근데 서울 오니까 뭐예요? 내가 최고로 잘난 놈이 아니야. 그렇죠? 나는 피아노도 칠 줄 모르고, 우리 집에는 피아노도 없고, 우리 집에는 뭐예요? 음접실도 없고, 우리 집에는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는 정원도 없고, 연못도 없고. 이건 완전히 개천이야, 우리 집은. 그러니, 내보다 잘난 놈이 탁 나타나니까, 나는 너무너무 뭐요? 못난 놈이 돼버리고, 패배자 같아.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놈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그때부터는 뭐요? 괴로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왜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제잘난 맛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살 맛이 없어지더라고. 왜? 그 제잘난 맛이 나에게는 뭐요? 가장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었어. 그런데 나보다 잘난 놈이 나타나니까 내 행복은 그냥 그 자리에서 뭐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해. 그러니까 이 허무한 인생을 왜 사냐? 죽어버리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뭐 이제 살 맛이 하나도 없어. 왜? 부산서는 내가 제일 이상구가 제일 잘 났는데 서울 오니까 이상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뭐 내가 뭐 살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자, 그러니까 살맛이 행복인데 그 행복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뭐예요? 잘났어. 이것이 핵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살맛, 행복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행복이 없어진 인생은 살 필요가 뭐예요? 없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죽을 수만 있다면 확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니까 할 수 없이 살고 있다. 죽지 못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99%는 꾸역꾸역 뭐예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어정쩡한 사람들은 이 정도면 안 괜찮나 그러고 살고 있고 이제 대재벌들은 뭐예요? 우리는 잘난다 딱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뭐예요? 최고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고등학교 그 자식을 만난 후로 자살을 결심했어. 참.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뒤돌아보면 미쳤어.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요, 나 이발 안 해. 그때는 대중 목욕탕이에요. 요즘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그때는 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제 목욕하러. 목욕 안 해. 왜? 죽을 텐데 뭘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해. 그리고 운동화도 뭐예요? 그냥 접힌 채로 신어. 왜? 죽을 텐데 뭐, 신발 바로 신고. 이래가지고요. 그 당시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지나가면 냄새가 풀풀 났다고. 그 우리 주 선생님이 저하고 동시대 연세대학교 댕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머리가 막 이렇게 길고. 그래서 그 당시 다 저 새끼 저 정신병자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제가 뉴 스타트도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사람이 태어나서 뭐야? 뭐, 우연히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어서 병들면 뭐요? 죽는다. 그거야. 공허하기가 뭐요? 짝이 없어. 이 속에 없는 게 뭐요, 여러분? 자,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어가면 병들어. 죽는다. 이게 다요. 그렇죠? 다야.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뭐라 그래요? 사실이라 그래요. 사실. 이게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부인해? 이걸 틀렸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일곱 가지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해한 거야.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면 뭐 내가 10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아무런 뭐요? 상관이 없으니, 예. 뭐, 고생 길게 할 필요 있냐? 그냥 깨달았을 때 빨리 죽지. 다 그래서 제가, 와,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서울 시내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되더라고. 왜? 온 서울 시민들, 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들이 잘 살아보려고 공부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막 그때 연세대학교는요 공부 엄청 시켰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별명이 연세대학교 별명이 연세고등학교였다고요. 얼마나 연세대학교 딱 대충 대학에 들어오면 주로 놀기 시작하는데 연세대학 들어오면 막 공부 막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 저 바보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죽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조금 살맛이 나더라고. 왜? 내가 조금 잘났어. 예, 네, 저 죽어야 될 줄도 모르는 놈들은 바보들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 피아노 있는 집에 경기 출신 그 자식보다 내가 조금 더
현명하다는 판단이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어떻게 죽느냐. 그 죽고 나서 내가 탁 죽으면, 의과대학 들어온 놈이, 한 놈이 죽었대.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얘기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분명히, 뭐 때문에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뭐 어디서 죽었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좀, 그 얘기가 나올 때, 야, 그 자식 그거 멋있게 죽었네? 이런 평판을 받고 싶더라고. 참, 사람들이란 게 말이야, 지금.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그때 죽고 나서가 또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나중에 애들이,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다. 그래서 내가 선두주자로서 죽으면 따라서 후계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런 식이죠. 그래요. 제가 고른 데가 어디냐면 양양 낙산사 의상대야. 우연히 사진을 봤는데 아무도 와본 일도 없어. 근데 이야 그 동해 바다 막 푸른 바다가 손에 뭐가 쫙 있고 그 절벽 언덕 위에 탁 이제 팔각정이 탁 있고 이야 거기서 뭐예요? 떠내서 죽으면 후계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들이요 잘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왜 안 죽고 아직도 살아 있을까?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서 양양까지 그 버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고물에다가 일주일에 한 두 번밖에 없어. 그리고 뭐 하숙하는 대학생이 무슨 뭐 버스비가 있나? 그래서 그거를 또 꼼꼼히 잡비해서 모아가지고 드디어 버스비가 마련이 됐어. 그래서 이제 다음 일요일 날 버스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런데 화요일 날 독감에 걸렸어, 저도 독감. 독감에 걸려가지고 죽겠는 거야.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쑤시고 막.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기가 싫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제가 아주 혼란 상태에 빠졌어. 내가 이 자식이 뭐예요? 미쳤어.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그 당시 죽겠다는, 자살하겠다는 이상구의 마음은, 그 자살하겠다는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요? 그게 악령이 준 마음이야. 그런데 이제 독감에 걸려서 내가 죽겠으니까 살고 싶다는 마음은 누가 준 거요? 그건 성령이 준 거야. 그래서 이제 혼란이, 내가 왜 이래? 내가 죽으려고 한 것이 분명한데 살고 싶어. 그런데 죽어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안 해요? 내가 그러므로 나는 죽을 거야. 라는 이유는 이미 확실하게 섰어. 근데, 죽으면 어떡하냐? 살아야지. 하는 데는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 있어 없어? 이유가 없어. 왜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 독감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니까 막 강력하게 살고 싶더라고. 그런데 이유가 뭔데?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구가 강력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그거는 하나님은 이상구가 죽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구야 살아야지. 그 마음이야.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고 또 악령이 또 내 마음속에 죽어버려. 그러니까 악령도 그 당시부터 이 자식은 위험한 인물이다. 자기에게 굉장한 손상을 입힐 인물이라는 것을 아마 좀 예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다 꼬셔놨는데, 그러니까 나 이제 죽어야지 그러니까요. 우울증이 팍 오더라고. 우울증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기쁜 거 있어요? 없어요? 즐거운 것도 없고 연세대학이 고대하고 축구 시합을 해서 이겼다 그래도 옛날에는 뭐 이야! 했는데 연고전 연고전 이겼다 그래도 웃기고 있네. 다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야! 이런 게 있으면 유전자 켜지지. 유전자 서서히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되겠어? 쫙 떨어져. 그러니까 독감에 된통 걸리는 거야.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독감에 된통 걸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살아야지. 다.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살고 싶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그때는 제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건 줄을 모르고 그게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생각이 왜 정반대되는 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요즘 같으면 이제 악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게 이제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 7장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딱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그래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니, 죽어야 될 논리적 이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될지 논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죽을래니까 쑥스러워. 내가 나한테 좀 바보 같아. 그렇죠? 죽어야 될 이유는 분명하잖아. 근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도 안 죽으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쑥스럽다고 죽을 거냐? 근데 이상한 거는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이렇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이라는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현재로서는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독감이 오니까 왜 이렇게 살고 싶냐?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 때까지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고 살고 싶은 이유가 그게 뭐냐라는 그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는 섣불리 죽지 말자. 그래가지고 자살 보류. 그때부터 저는 자살을 보류하고 살았어요. 죽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살을 자살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자살하는 것이 옳지만 하나 의문이 아직도 안 풀리는 게 있다. 그 의문이 풀릴 때까지는 그 의문이 풀리면
에, 별거 아닌 이유구나. 그러면 나는 자살할 거고. 이야,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자살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한번 살아보자. 아, 그러면 이왕 자살 안 하고 살기로 결심을 했으니 살려면 뭐요? 이왕 멋떨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실력이 좋아야 이제 잘 의사로서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자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어.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39살이 돼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 그때 내가 이유도 모르게 살고 싶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 바로 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악령의 거짓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드디어 살려내셨구나. 와! 그러면서 제 몸에 있던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만성 소화불량증, 십이지장 궤양, 예, 그다음에 만성 축농증, 만성 뭐요, 탈모증, 뭐 구강염, 뭐 치주염, 뭐 그다음에 변비 치질. 무릎에는 루마티스성 관절염, 발가락에는 무좀, 막, 온몸에 병이 콱, 15가지. 가 있었는데, 그거를 탁 깨달아, 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독감 걸렸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제일 입에 담은 게 뭐예요? 연세대학 다니면 이제 자꾸 채플을 추적했대. 채플. 채플 이제 그 강당에 가면 이제 제 자리가 딱 지정이 돼 있어. 그래서 그 무슨 학과 학생들? 종교학과 학생들이죠. 그래서 2층에서 탁 결국 그거 뭐 며칠 이상 빠지면 뭐예요? 학점 졸업 못해.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적이요 아니요? 예, 네. 이거 뭐야 하나님 뭐 이거 체크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천국도 이렇게 가는 모양이네. 그냥 막 하나님 얼마나 믿고 막 그래서 막 그 기독학생회라는 그 회가 있었어. 그 기독학생회에 속해가지고 아마 우리 주 선생님은 그때부터 성경 들고 왔다가 다신 분 같아 제가 보니까. 예. 기독학생회 학생들은 막 꼬라지도 보기 싫어.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욕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상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던 상구를 독감에 걸렸을 때 죽지 않도록 구원하신 분이 그 내가 하나님 원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수를 조건 없이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일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때 39살 때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야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조금 더 깊이 의미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아갈수록 제가 옛날에 껍질만 알았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멋있는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멋있는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수록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아 인생이란 것은 허무한 것이 뭐요? 아니구나.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둠이 꽉 찬 이 지구에 빛이 있으려서 빛을 보낸 그 빛을 드디어 39살 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39살 때 저의 선택이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유전자가 쫙 켜지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15가지 질병이, 무좀도 싹 없어지고, 관절염도 없어지고, 역류성 식도염, 기관지 전식, 만성 축농증, 다 없어져 버려요. 내가 미국에서 내과 전문 의사지만, 내가 처방한 그 약으로 내가 나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는 순간, 예, 네, 여러분, 정말 엄마의 체온을 조절해서, 예, 네, 그 미숙아 아기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뭐예요? 않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인데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라는 대학에 샌드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 심리학자는 이 마음의 상태와 그 한 인간의 삶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좌우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은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대충 해보니까, 아, 내 인생은 살맛이 난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허무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확실히 강하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샌드라 프리드릭슨의 그 이 학자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깨름직한 게 남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한 거야. 그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면역력이 약할까? 불행하다는 사람들처럼 면역력이 약해. 나는 불행하다는 사람치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없어. 그것과 정반대로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 그것이 항상 깨름직했어. 그러니까 행복하다면 무조건 면역력이 강해진다라고 주장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라. 통계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면역력이 훨씬 더 강하다.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고 행복한 사람은 일률적으로 면역력이 강하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로 프레드릭슨이 그거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렇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 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아마 행복의 종류가 다를 거야. 그래서 행복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을 행복으로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왜 각자가 가진 행복에 대한 견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 100명. 200명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설문지를 돌렸어요. 돌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한 이유를 당신은 행복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당신이 행복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좀 써라. 그래서 다 그리고는 200명을 다 피를 뽑아서 T세포에 그 면역세포의 유전자 상태를 다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어떤 행복하다면서 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는 그 이유가 확실히 드러나 버렸어.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면역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은 그 유전자가 꺼져 있고 활동을 잘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돈이 많다.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줄줄 따라서 행복하다. 야, 저도 여자들이 줄줄 따를 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기 직전에, 이제 그 당시 미국에 의사들이 부족해가지고요. 미국에서 와서 그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미국 의사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그 미국 의사 시험에 붙는 것이 꿈이었어. 그래서 그 시험에 붙으면 미국 의사 자격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거저 줘버려. 얼마나 좋아. 그 당시 모든 한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땅이 뭐예요? 여기 미국이었잖아요. 그게 1967년이야. 1967년. 그 당시에 막 한국은 진짜 막 형편없었어. 길거리에 뭐요. 신촌에 뭐 마누라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장화 없으면 못 산다 그랬으니까. 왜? 비 오면 뭐요. 질퍽질퍽 해주고 막 거기다가 막 연탄재 뭐 갖다 붓고 막 그다음에 그 뭐 하수근 왕 열려간 냄새 막 나고 막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고 싶지. 그래서 붙었어요. 붙으니까 그때 이 부잣집 마나님들이 누구한테 딸을 주고 싶어? 미국 가는 의사가 1순위야! 이야, 그래서 돈은 없지만 미국 가는 의사야, 나는. 언제 미국 가요? 제대하면 미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졸업하고 3년, 그때 3년 본부였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선을 보는데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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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서울 와서 선 보는 거예요. 다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때, 막, 아, 산만 나더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 행복하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따라서 좋고,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나는 좀 비싼 집에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는 뭐든지, 뭐 맛있는 식당, 비싼 식당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술도 비싼 고급 양주, 뭐 와인, 뭐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면역력이 약해.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 면역력이 강해? 나는 행복하다. 나는 돈은 별로 없어도 뭐예요? 내 삶 자체가 너무 의미 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뜻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뜻이 있어야 돼. 공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그러니까 나는 여행도 어디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일 안 해도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살 수 있고 막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그 삶 속에 뜻이 없어. 뜻이. 그저 나만 뭐예요? 호강하면 그게 행복이다. 이런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행복관. 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나는 행복하다. 돈은 없어도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 아, 내가 하는 일에서 참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행복이 있고, 즉, 자기중심적 행복이 있고, 결국은 누구 중심적 행복이 있어? 상대방 중심적.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도, 결혼 생활에서도, 남편이 마누라 보고, 여보, 이거 좀 해줘. 그럼 부인이, 예! 우리 집 사람은 그거 탁 시키면 아주 잘해요. 빨랑빨랑 막 탁탁탁탁 해가지고, 예. 제가 샤워하고 있으면 벌써, 반쭈, 런닝구, 탁 해서 침대 위에 탁탁탁 해서 역시 내가 잘 골랐구나. 됐어. 이러고 나는 행복한 남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여러분 제가 밥 뜯어 드리는 거 봤죠? 뜯어 주고 그 다음에 다 먹으면 또 뭐 부엌에 가지고 왜 가만 보니까 우리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웬만한 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는 내가 다 해 드리고 잘 모셔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옛날에 경상도 남자로서 남편관이 확 뭐요? 그래가지고 뭐 구질구질한 설거지, 런닝구 반쭈 빠는 거, 그거 다 내가 해야 된다며.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그런 신세가 불행한 신세라고
조건적으로 내가 잘못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누라를 잘 보호하고 맨날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센터 하나를 운영. 저는 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 위생 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소방 검사가 어떻게 돼. 이 막 골치 막 저는 절대로 못 해. 예. 근데 이거를 다 신경 쓰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또 막 참가자가 어떻게 되느냐 막 환불을 하느니 마느니 막 전부 막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시면 모실수록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마누라가 이게 요즘 왜 이렇게 기압이 빠졌어 이게. 이렇게 해서 자꾸 섬김을 뭐요? 받으려고 할수록 자꾸 스트레스야. 그거는 뭐요? 이기적이지.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전화 와서 빨리 받아. 그래, 그래서, 역시 성경의 원칙이 뭐예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거든. 그렇죠? 우리는 편안하게 밤에 잠들어 자도 하나님은 생명을 보내서 우리 세포 속에서 우리 유전자를 다 회복시키고 그 열심히 밤낮 없이 섬기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투병에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섬김을 많이 받는 놈이 장땡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나서 사랑받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프레드릭슨 그 박사의 그 연구 결과가 그게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행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근데 돈 많으니까 여자들 줄줄 따라서 이쁜 이 여자 저 여자 골라 댕기면서 잘 논다 해봐요. 끝나고 나면 뭐예요? 미국 말로 소와시야. 그래서 어쨌다고. 그 속에 뭐는 없어? 진실이라는 게 없다. 진정한 진리도 없고 그 속에 진정한 선도 없어. 돈이서 좋은 거겠지만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선미의 결여.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 즉, 무조건적 사랑의 결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 을 자꾸 배우면서 감동받으면서 내 유전자가 변해가고 회복되어 가면서 내 자신의 행복관이 뭐예요? 변화돼 조건적 행복에서 무조건적 행복으로 변해가면서 나는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상대방 중심적인 그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진정한 면역력을 키워가는 내가 되어야지라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